자, 해태 서버 AF 루키 250레벨, 소지금 900만원, 시운능급 103, 전장금액은 9억원 정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캐 반고셋에다가 황구갑투, 그리고 풀공명, 서총총, 신수부 청룡, 해바라기 반쌍, 250 다문천왕이 3사령 주작깃손, 고천비, 그리고 힘센 우정반지 쌍, 다문천왕 부, 그리고 풀외변인 것 같지만 낙수의 각반은 4강까지만 해주셨네. 요즘은 근데 4강도 괜찮아. 괜찮은데 5강이 더 나은 게, 5강을 하면 이제 타격장 5%가 더 생기고, 그 다음에 요즘은 각반 강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5강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만화는 2만 2084. 200짜리 음량사 진엄의 방언 끼고 있고요. 235짜리 각성내공 만화 7500 깔끔하게 맞춰주셨고, 232 맹호, 232 개발서, 226짜리 김유신, 231 페르난도, 21 유방, 212, 뭐야 얘는 뭐야, 노백종, 212 각성 서산대사 있고요. 206짜리 조선 짐꾼, 199 강주박, 199라서 아직 사용은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최상급 물정 중급 바정 1억 지전 정구화 43개 심정. 어? 뭐야?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진흥 반지를 받아놓고 다문한테 안 껴줬어요. 실화인가? 환수 유물 상자 하나, 명패 상자도 하나 있고, 봉돌 하나, 지금 불긴 4개, 봉돌 하나, 백종, 좀 캐시가 조금 있네. 불사신부도 좀 있고. 자, 진로 상담입니다. 격수 250 다문, 현재 상터는 검창병 앤드 수미산 다문, 장수 조합은 유신, 맹호, 페르, 뇌공, 발석거, 유방, 서산대사 있고요. 자본은 0이라고 적어놨는데 15억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설에 한 20에서 50만원 정도 추가로 과금을 할 예정이다. 사실 생각하는 문제점, 다문 사냥이 범위가 좁아서 찌꺼기가 남고 손가락 아파서 접음. 증장으로 공중몹 잡는 게 메리트 있어 보여서 증장으로 바꾸지, 대의적으로 모리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코끼리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손이 고자라서 클리어 타임은 더 이상 줄이기 힘듦. 검창병 16초. 근데 검창병이 16초나 걸려요? 몹을 다 잡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이럴 수가 없는데? 16초... 라고? 몹을 다 잡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몹이 한 마리 남아있으면 걔를 버리고 퇴각하세요? 아니면은 걔도 다 잡고 나오세요? 도발부 기준으로 남아도 나와요? 근데 16초라고요? 일단은 지금 다문천왕을 계속 키운다면 데위덕 혹은 아이라바타인데, 아니면 증장으로 넘어갈지 모르다라는 부분은 소가금으로 메꾸고 경험치 플러스 스펙업 위주의 사냥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레어나 일확천금 쪽으로 눈이 돌아감. 진시황 어렵고 우기 만화 모자라서 못 잡음. F1 다문 뛰고 주박 반대쪽 주박? 뭐라고? 반대쪽 주박은 뭐야? 주박을 중앙에 치면 안 걸리는 애들 있던데요. 주박을 중앙에 치면 왜 안 걸린 애들이 있어? 주박에 치면 다 걸리지. 일단 형님, 제가 서운정을 딱 매겨가지고 한 뽑아볼게요. 거부를 우기를 뽑아보고 안 뽑히면 어쩔 수 없고. 오, 이것이 실력! 실력 진로 상담! 와, 뽑아버렸죠? 아, 근데 자격 좀 안 좋긴 하네. 다문무 나왔을 때 풀질 받고 뇌전조 쓰고 비히 흑기인가? 구원하고 뭐 딱히 컨트롤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니까. 죽었잖아요. 죽는 소리가 들렸죠 지금? 잉! 이러고 죽잖아 제가. 어이, 근데 만화 구석이 나네. 만화 리필해주고 우와! 와! 안 돼! 아, 얘를 안 보냈다. 아, 페르를 안 보냈네.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이거 만화 채워서 비히 선하면 돼요. 비히 선하면 돼. 그럼 비히가 잡아줘. 아, 좀 빡세긴 하네. 잡았죠? 와우! 광기의 뿔! 오케이, 잡았네. 거대 보스 우기 처치 업적이 완료되었습니다.
된다니까요 이게. 아 근데 지금 맵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 이게 1대1 맵에서 우겨 나오면 원래 좀 힘들어. 좀 힘든데 잡았죠? 잡아버렸죠. 아 이렇게 우기는 일단 잡았고요. 진시황 어렵고 우기 도움 없이 잡고 적당한 레어템 노리마나 사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검창병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지금 스펙업에 딱 적당한 상태는 검창병인 것 같습니다. 검창병에서 레벨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한번 해볼까요? 아니 12초 걸렸잖아 지금. 아니 형님 도대체 어떻게 해서 16초 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박을 두 번 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주박을 어떻게 두 번을 쳐. 거짓말 하지마. 난 지금까지 살면서 주박 두 번 친다는 사냥 방법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들어본다. 주박을 여기다가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왜 주박을 두 번 치냐고. 여기다가 한 번만 치라고. 헬신데 9초 되잖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이 뜹니다. 예,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베가썸도 잡는 게 국룰이긴 해요. 아, 여기서부터 잡는 게 맞아 원래. 여기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그럼 태그 원래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잡는 게 맞아. 다문 사냥법도 중요한 게 몹 다 죽을 때까지 치지 마시고 30%까지 뺐으면 다음 부대를 치세요. 어 맞아. 쓰잘데기 없는 컨트롤을 한 번씩 할 때마다 클리어 타임이 1초씩 더 늘어나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사냥이 딱 검창병들 한 3, 4부대씩 몰아서 잡을 스펙. 지금 딱 그 정도 스펙이거든요. 지금 이 다문이. 그래서 지금 다문 천왕을 좀 더 키워보시는 게 지금까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사냥을 하고 있어서 내가 다문 천왕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검창병이랑 수미산 다문 사냥터 진짜 너무 좋아. 지금 딱 검창병 수미산 다문 잡는 스펙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위덕 명왕을 먼저 만들고 그 뒤에 아이라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다문 템 세팅 기본 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주박 그 다음에 고천비 대위덕 아이라바타 혹은 야차 아니면은 뭐 항삼세일 수도 있고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강주박 고천비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건 지워도 되겠지. 이건 지워. 그럼 어떻게 돼? 대위덕 다음에 아이라바타 아니면은 야차 혹은 항삼세. 아이라바타를 뽑았어. 내가 대위덕 아이라바타 를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 야차 아니면 항삼세를 가시면 되고 대위덕 야차 아이라바타 아니면 대위덕 항삼세 아이라바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부터 증장은 넘어갈지.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잘못된 방법이나 생각으로 사냥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문 지금 딱 날라다닐 스펙이니까 조금 더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주박은 210레벨부터 250 음량사 팔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강주박 레벨업이 좀 끝나면 검창병에서 보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예, 레벨업 해서 한 230쯤 됐다. 뽑기주사 230쯤 됐다. 그러면 여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지금 잡히긴 잡힐 거야. 안 잡히진 않을 거야. 덤벼라 덤벼! 발동 조건이 없어요. 그냥 쓰면 나가요. 그러니까 대위덕이란 애가 뭘 해야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스킬만 쓰면 나가요. 그냥 대위덕 명왕으로 가가지고 스킬을 쓰면 첫 번째 스킬을 쓴 자리에 회오리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몹을 모아주는 거예요. 5번, 6번, 7번, 3번 그리고 회오리가 끝났어. 그럼 다시 스킬을 써? 그럼 회오리가 또 생겨요. 근데 두 번째 스킬은 안 생겨. 회오리가 이미 한번 생겨져 있으면 첫 번째 회오리가 끝나야지 그 다음 회오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직 사냥이 약간 좀 미숙하시니까 검창병에서 스펙업을 좀 더 하시고요. 그 다음 도강으로 올라오면 된다. 얘들 뇌전주가 통합니다. 뇌전주가 통하기 때문에
외전들 쓰고 검창만 잡듯이 잡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검창병보다 돈도 많이 주고 경험치도 많이 줘. 사실 실력만 되시면 지금도 조강에서 잡는 게 더 낫긴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조강에서 사냥을 스무스하게 하는 거를 1차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레어템 사냥터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레어템 사냥터 갈만한 데가 없어요. 딱히 캘만한 게 없죠. 뭐 주작깃? 요즘 주작깃 가격도 뭐 박살 났고 조국구? 스펙업을 차라리 많이 해서 차라리 아싸리 뭐 조국구를 잡던가. 와우. 와 얘는 그렇게 되네. 수미사는데 부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이 형님 말로는 약간 한탕을 하고 싶대. 한탕이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한 황반급 정도는 돼야 되네요. 황반, 뭐 바반, 아마반 이 정도 급을 이제 캐고 싶다 이런 것 같은데 요 정도 급을 잡으시려면은 이 급을 잡으려면 대위덕에다가 이제 라바타 하나 아니면은 뭐 이제 명왕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탕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렇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팩폭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스펙업을 좀 더 일단 전설 장수 저 뒤로 무르고 대위덕을 목표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담원천왕은 딱히 전설 장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설 장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선순위가 이제 대위덕 강주박 그러니까 말렙 강주박 정확히 말하면 246렙 강주박 여기다가 아이라바타 아이라바타나 사실 이 세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얘한테 특포인 거지. 특포 3일체 이거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항삼세 아니면은 야차명 이렇게 여기까지 맞춰주면 이제 너무 좋고 전설장수는 대위덕 강주박 라바타 택명왕 여기까지 뽑고 그 이후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흑연 그거 플러스 대위덕을 이번 설에 장만하는 게 베스트일까요? 흑년무기이면 바로 강주박 풀로 때릴 수 있는데 여유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유돈 있으면 토끼줄사 레벨업 하기 전까지 음량사한테 껴서 사용하다가 고렙 되면 팔면 됨. 대위덕 돈이 모자라면 대위덕이 더 선순위 아니면 각돌 뽑고 남은 돈으로 흑년 무기를 사서 쓰다가 대위덕 올릴 때쯤 흑년을 팔고 그 돈으로 합치시키면 될 듯. 어차피 각돌 레벨링도 해야 하니까 이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될 듯. 베스트 플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끝.